이런 나무를 자르는 용도는 아닙니다. 자, 일단 가이드바 길이를 거의 넘어서거든요. 자, 갑니다. 보통 이게 힘이 약하면 자르다가 중간에 끼거나 멈추게 돼 있어요. 근데 안녕하십니까. 공구브라더스입니다. 정말 작고 귀엽고 가벼운 충전 미니 체인톱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는데요. 주피터라는 브랜드에서 출시가 되었고요. 기본 베이스는 마끼다 배터리를 장착해서 사용하는 타입으로 출시가 되었습니다. 배터리 없이 몸체만 베어툴로만 출시가 되었는데요. 배터리 변환 어댑터를 사용을 하게 되면 미러키, 디월트, 보쉬 배터리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사용할 수가 있으니까 그 부분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이전에 킹이라는 충전 체인톱을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제품을 제가 보여드리고 나서 정말로 반응들이 좋으셨어요. 사용 후기도 너무 좋으셨고, 그 제품이 나가고 나서 아 이게 너무 괜찮긴 한데 조금 더 작고 컴팩트하고 가볍고 휴대성이 강한 제품이 없느냐 라는 말들이 많으셨거든요. 요즘 들어서 이렇게 정말로 작은 초소형 미니 충전 체인톱의 시장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주피터에서도 이렇게 제품이 출시가 되었는데 제가 사용되어지는 모습도 보여드리고 사용하는 방법이라든가 주의사항에 대한 이야기도 오늘 드릴 거니까요. 제 영상 끝까지 봐주셨으면 좋겠고, 일단 이렇게 하드 케이스에 들어있고요. 구성품은 충전 체인톱 본체 하나, 이게 지금 양용 드라이버가 들어있는데 장력을 조절할 때 쓸 수 있는 드라이버, 이제 커버를 벗길 때 쓸 수 있는 육각 렌치, 절단을 할 때 톱밥이나 이런 것들이 튀어서 손에 다치게 될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호해주는 보호 커버도 있고요. 이 보호 커버를 장착하고 여기 이제 피스를 쪼아야 되는데 이 피스도 따로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델 같은 경우는 JMCS-18P라는 모델로 출시가 되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게요, 초소형 미니 충전 체인톱에 시중에 나와 있는 90% 이상 대부분이 카본 방식의 모터로 출시가 되었어요. 근데 지금 주피터 브랜드 제품 같은 경우는 브러시스 모터로 출시가 되었는데 이 브러시스 모터의 장점이 5.0A 아니면 6.0A의 고용량 배터리를 장착하고 연속 작업이 많으신 경우에 확연하게 차이가 나거든요. 안전장치가 있습니다. 해외 직구를 해서도 많이들 사용하시는데 대부분 이 안전장치가 없어요. 지금 이런 타입의 충전 체인톱들이. 근데 지금 주피터 같은 제품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바로 누르면 작동이 안 되고 이 안전장치를 누른 상태에서 돌려야지만 작동이 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가이드바 길이 같은 경우는 4인치, 기장이 10cm로 출시가 되었고요. 금액은 몸체가 들어있는 하드케이스 포함 4만원대로 출시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지금 제가 이렇게 잡아봤을 때 정말 작고 가볍거든요. 지금 무게도 배터리를 제외했을 때 한 1.23kg 정도밖에 안 나가다 보니까 굉장히 작고 컴팩트한데 이 제품을 가지고 직접 밖으로 나가서 나무를 한번 잘라보면서 사용되어지는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배터리를 장착해서 사용하기 전에 처음에 구매를 하시면 이렇게 체인톱날이 느슨하게 되어 있습니다. 텐션이. 그래서 이 상태로 쓰게 되면은 절삭력이라든가 안전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장력을 조절해 줘야 됩니다. 구매하시면 들어있는 이 육각 스패너로 이 볼트 부분을 일단 첫 번째로 푸시고요. 볼트를 푸시고 뚜껑을 여시고 나면은 느슨하게 장착이 되어 있는데 가이드바를 잡으신 상태에서 여기 안쪽에 보면은 십자 드라이버로 쪼을 수 있는 볼트가 하나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이 부분을 드라이버로 오른쪽으로 시계 방향으로 돌려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쪼아지는 게 보이시죠? 줄어드는 게 지금 안쪽으로. 지그시 당겼을 때 뾰족한 부분이 데일랑 말랑 하는 정도까지만 텐션을 조절해 주시고요. 다시 커버를 장착하시고 볼트를 잠궈 주시면 요렇게 일단 텐션 조절을 해주셔야지 사용을 하더라도 이상적인 결과물을 얻어낼 수 있기 때문에 텐션 조절을 해주시고 이제 배터리를 장착해줍니다. 배터리를. 자, 요렇게 장착을 하고요. 요 안전 레버 장치가 있기 때문에 안전 레버 버튼을 누르신 상태에서 트리거를 당겨야지 요렇게 돌게 되는 방식이거든요. 작동이 되고 나면은 안전 레버 장치에서 손을 떼더라도 계속 돌아가거든요. 초소형 충전 미니 체인톱 같은 경우는 엔진 오일이 자동으로 주입되는 방식이 아니라 수동으로 돌리면서 주입을 해줘야 되는 방식이에요. 체인 오일이나 가정에 콩기름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시다면 작동을 시키면서 주입을 한번 해볼게요. 보십시오. 작동을 시키면서 주입을 한 다음에 사용을 해주셔야지 톱날이 조금 더 오래 사용할 수가 있고 작업되는 속도도 빨라지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주입을 해주시고요. 제가 이제 바로 한번 잘라볼 텐데 일단 기본적으로 충전 미니 초소형으로 나왔는
톱들이 사용되어지는 범위가 충전 가위로 자르려니 범위가 넘어섰을 때, 충전 가위의 최대 스펙이 보통 35mm에서 지금 40mm까지 나와 있는데 4cm가 넘어가는 5cm, 6cm의 가지를 만나게 되면은 충전 가위로도 안 되고 커다란 엔진톱이나 체인톱을 사자니 좀 부담스럽고 하시는 분들이 가장 수요가 많거든요. 굵기가 한 5cm 정도 되는 가지입니다. 이걸 한번 잘라볼게요. 일단 회전하는 기계이기 때문에 최대 RPM에 도달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1, 2, 자, 5cm 정도에 그냥 너무 쉽게 나갔는데 계속해서 절단되는 모습을 한번 보여봐 드릴 테니까 지금 한 지름이 한 7cm 정도 되거든요. 자, 갑니다. 누르고 최대 RPM에 도달할 때까지 한 1, 2초만 기다리셨다가 내리셔야지 기계에도 무리가 안 가고 절단되는 속도도 좋은 성능을 보여주기 때문에 항상 그 부분에 주의를 해주시고, 자, 계속 잘라봤을 때 이런 굵기 정도는 너무 쉽게 잘 잘렸습니다. 조금 더 굵은 나무도 한번 잘라볼게요. 자, 이제 제가 좀 전에 잘랐는 굵기가 요 정도고요. 한 50% 정도 더 굵어진 나무를 또 한번 잘라보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은 지금 가이드바에 거의 한 3분의 2 정도를 쓰게 되는 행위거든요. 요 굵은 나무도 제가 한번 잘라볼게요. 자, 갑니다. 자, 1, 2초 기다렸다가 최대 RPM에 도달하면 와, 이만큼 굵은 나무도 준비를 했거든요. 이런 나무를 자르는 용도는 아닙니다. 가지를 치는 용으로 나왔는 제품이기 때문에 그냥 지금 최대치가 얼마만큼 자를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보여드리는 거기 때문에 굵은 나무를 자르기 위해서 구매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주시고요. 자, 일단 가이드바 길이를 거의 넘어서거든요. 자, 갑니다. 보통 이게 힘이 약하면 자르다가 중간에 끼거나 멈추게 돼 있어요. 근데 제가 한 번만 더 잘라보겠습니다. 1, 2, 오케이, 갑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가 되면은 웬만큼 한 손으로 들고 다니면서 굵은 나무도 지름이 10cm까지는 충분히 자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와, 이게 가이드바 길이가 넘어가니까. 자, 가이드바 길이가 지금 짧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만 그래도 멈추지 않고 이겨냈다라는 부분이 진짜 대단한 것 같고요. 직구로 쉽게 살 수 있고 직구로 가장 많이 판매된 충전 체인톱을 가져와 봤는데 트리거를 놓았을 때 멈추는 현상을 한번 봐주세요. 주피터는 돌리다가 제가 트리거를 놓으면 탁 바로 멈추죠. 이게 소 스탑 기능이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보통 지금 직구 제품 같은 경우는 트리거를 놓아도 이렇게 계속 돌고 있습니다. 보통 또 직구를 하셨는 제품들의 가장 큰 단점이 안전장치가 없어요. 그래서 혹시나 배터리가 꽂혀있는 상황에서 트리거가 혹시나 눌려만 져버리면 돌아가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합니다. 제가 좀 전에 주피터로 잘랐는 똑같은 나무의 굵기인데 자, 한번 잘라볼게요. 자, 한번 보세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멈추는 현상이 지금 직구하시는 제품이나 카본 타입의 모터 방식에서는 빈번히 일어난다는 이야기거든요. 야, 주피터 제가 와, 있는 힘껏 눌러도 안 걸려요. 이 직구한 제품 같은 경우는 힘을 세게 안 눌렀는데도, 물론 이렇게 굵은 나무를 자르실 일은 없으시겠지만 이 정도의 성능 차이가 난다라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사용되어지는 모습은 이렇게 한번 보여드렸고 다시 스튜디오로 돌아가서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정확하게 느낀 점을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진짜 이게 작고 가볍고 컴팩트한 타입인데도 불구하고 스펙이 너무 괜찮았다는 점. 기준을 나무 지름을 10cm로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10cm가 넘어가게 되면 가이드바 길이에서 벗어나다 보니까 돌려가면서 잘라야 돼서 조금 불편한 점이 있었고 최대치를 10cm로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시중에 직구를 해서 많이 사용하는 제품도 같이 한번 잘라봤었는데 굵은 가지를 자를 때는 카본 타입의 방식의 제품이 계속 멈추는 현상이 있었거든요. 근데 한 가지 좀 아쉬운
아쉬웠던 부분은 오이를 주입하는 방식이 자동으로 주입되는 방식이 아닙니다. 10cm 정도 되는 지름의 나무를 한 30컷 정도 자르고 나서 오이를 살짝 한번 주입해주고 요 주기가 가장 이상적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막기다 5.0A 배터리를 장착했을 경우 지름이 10cm 되는 나무를 연속해서 한 400컷까지 자를 수가 있겠더라고요. 휴대에서 가지를 치거나 이런 용도로 쓰기에는 너무 괜찮을 것 같았고 10cm가 넘어가는 굵은 가지를 자르기에는 좀 부적합하다. 주피터 충전 체인톱 지금 같은 경우는 이렇게 몸체만 출시가 되었습니다. 근데 몸체 가격이 40,000원대고 시중에서 가장 많이들 사용하시는 제품이 배터리가 한 개 포함되는 게 또 40,000원 후반대에서 50,000원 초반대예요. 이런 타입의 배터리 이렇게 잭에 꼽아서 충전하는 방식 같은 경우는 이 배터리랑 충전기만 하더라도 한 6,000원에서 7,000원이면 구매가 가능해요. 이런 배터리의 좀 단점은 충전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충전이 다 돼서 장착을 해서 사용을 하더라도 사용 시간이 현재 짧았어요. 배터리의 용량이 1.5A나 2A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그런 것도 있지만 10cm 정도 되는 굵기의 나무 가지를 직구를 했을 때 들어있는 배터리로 절단을 해보니까 60-70컷이 넘어가니까 배터리가 없어지는 현상이 있더라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배터리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도 너무 괜찮게 출시가 되었는 것 같았고요. 그리고 지금 이번에 주피터에서 또 충전기 그리고 배터리도 출시가 되었는데요. 이제 요거는 별도로 구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20V 맥스 제품의 4.0A 배터리 그리고 20V 맥스 제품의 6.0A 배터리 급속 충전기까지 출시가 되었거든요.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막기다 배터리랑 호환이 되는 제품의 배터리들을 가만히 보시면 이렇게 슬라이드 타입으로 충전이 되긴 하지만 막기다 몸체에 아니면 막기다 배터리가 장착되어지는 베어툴에 사용은 가능한데 배터리가 막기다 충전기에 충전이 안 되는 게 90% 이상입니다. 진짜 막기다 배터리를 가지신 분들이 막기다 호환되는 충전기와 배터리를 구매하셨을 때 이 막기다 배터리가 또 충전기에 충전이 안 되는 게 대부분 부분이에요. 그래서 가격이 많이 저렴한 거고 이런 스펙이 나와 있는데 반해 지금 주피터 제품 같은 경우는 충전기에 꽂아서 쓰시면 되는데 막기다 충전기에 꽂아 쓸 수도 있고 막기다 배터리를 주피터 충전기에 꽂아서 충전도 가능해요. 이 부분이 정말로 획기적인 것 같이 나왔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지금 4A 기준 한 40,000원대 그리고 6A 기준 70,000원대로 출시가 되었는데 6.0A 배터리를 이 주피터 충전 체인탭에 꼽아서 작업을 해보니까 10cm 정도 되는 나무 지름이 10cm 되는 강목도 계속해서 잘랐는데 그래서 완충을 해서 사용을 해보니까 지금 한 600컷 이상 사용이 가능하더라고요. 막기다 5.0A의 배터리를 장착해서 썼을 때보다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조금 더 길게 나왔어요. 그리고 가장 와닿았던 거는 대부분의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 미니 체인톱들이 안전장치가 없습니다. 근데 주피터 제품 같은 경우는 일단 안전장치가 있어서 혹시나 배터리가 장착된 상태에서 눌러질 현상을 방지해 줄 수가 있어요. 작동을 똑같이 시켰을 때 놓는 순간에 주피터는 바로 멈춥니다. 쏘스탑 기능이 들어가 있어요. 직구를 해서 사용하시게 되는 제품들 대부분이 놓아도 돌아가게 됩니다. 그냥 평상시에 사용할 때는 크게 상관이 없어요. 근데 혹시나 작업을 하시다가 위험한 상황이 닥쳤을 때 트리거를 놓자마자 바로 즉각적으로 멈추는 거랑 계속 돌다가 멈추는 거랑은 또 엄연하게 차이가 있거든요. 이 부분은 정말 높은 점수를 주고 싶었고요. 또 중요한 부분이 AS적인 부분인데요. 해외 직구를 하는 제품들의 대부분이 AS가 좀 어렵습니다. 부품 조달도 어렵고 근데 지금 주피터 제품은 리페어맨님께서 공식 지정 AS 지정점을 하고 계셔서 AS를 받기가 굉장히 수월하고 그리고 이번에는 브로 김 사장님이라고 또 공구 쪽에서 유튜브를 하고 계시고 수리 전문가분이 계시는데 그분께서 이제 서울 경기권 주피터 공식 AS 지정점으로 또 선정이 되셨거든요. 그래서 위쪽에 계신 분들은 그쪽에다가 또 의뢰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아래쪽에 계시는 분들은 또 리페어맨님께 의뢰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기본적으로 지금 주피터 충전 체인톱 같은 경우는 1년 동안 무상 AS가 지원이 됩니다. 직구하는 제품과 비교를 했을 때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오늘은 간단했지만 주피터에서 새롭게 출시 된 충전 미니 체인톱을 보여봐 드렸어요. 혹시나 막기다 배터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정말로 구매를 하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지금 가진 배터리나 충전기가 없다면 예를 들어서 뭐 4.0 배터리 하나 충전기 하나 몸체 하나를 구매하신다고 가정하면은 거의 한 10만원 초반대에 금액이 또 투자가 되어야 돼요. 이 부분을 정확하게 인지하셔서 구매를 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최근에 주피터라는 브랜드의 제품을 한 두 편 정도 찍었었습니다. 그때 반응이 너무 좋았어요. AS가 되면서 스펙도 나쁘지
않으면서 저렴한 제품이 출시가 되었다라는 부분에 많은 유저분들께서 좋아해 주셨는데, 주피터 한국 대표님께서 계속해서 제품들을 넓혀 나가고 있어요. 배터리도 이제 정식으로 출시가 되었고 급속 충전기도 출시가 됨으로 인해서 이제 라인업이 계속 이렇게 갇혀가는 거거든요. 소비자분들, 유저분들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이런 식으로 괜찮은 제품들이 계속해서 출시가 된다면 소비자분들한테도 정말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전동 공구에 있어서 선택의 폭이 굉장히 넓어질 수가 있습니다. 가격도 저렴하면서 괜찮은 제품들이 나와준다면 그것만큼 또 좋은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늘도 주피터 한국 대표님께서 정말 감사하게도 충전 체인톱을 또 한 번씩 사용해볼 수 있는 기회를 드린다고 하십니다. 이 4.0 배터리가 한 개가 포함되어 있고 충전기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 세트가 10세트, 그리고 고용량 배터리로 충전 체인톱이랑 충전기까지 들어있는 세트를 10세트, 총 20분께 또 사용해볼 수 있는 기회를 드린다고 하시거든요. 여기 항상 보이시는 이메일 주소로 주소, 성함, 전화번호를 남겨주시고 저희 영상 하단에 신청 완료라고 남겨주시면 신청이 완료되니까 많이들 참여를 해주시고, 혹시나 당첨이 되셔서 사용을 해보셨다면 꼭 후기를 남겨주십시오. 이런 피드백들이 모여서 다음 제품이 나올 때 또 반영이 되어서 더 괜찮은 제품으로 나올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니까요. 오늘도 이렇게 짧았지만 저희 채널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다음 편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는 공구브라더스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전 체인톱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을 법한 몇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세 번째도 안전이 가장 중요합니다. 좀 사용을 하다 보면은 한 100컷 정도 사용을 하면은 체인의 텐션을 조절해야 될 때가 와요. 그럴 경우에 배터리를 꼭 분리를 하시고 앞쪽을 만져주셔야 돼요. 어떤 이유에서건 간에 체인 쪽에 손이 가야 되는 경우에는 꼭 이렇게 배터리를 분리하신 상태에서 작업을 하셔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런 타입의 모든 체인톱들을 사용하시다 보면은 체인이 느슨하게 됩니다. 그럴 때 이제 장력 조절 볼트를 쪼아서 텐션을 줘야 되는데, 내가 이 상태로 사용을 하다가 텐션이 늘어났다고 가정이 되었을 때 여기서 바로 볼트로 쪼은다고 장력이 조절되는 게 아니라 이 커버를 여시고 볼트를 풀어놓는 상태에서 장력을 조절하고 다시 커버를 닫고 볼트를 쪼아줘야지 장력이 조절되지, 이 커버가 닫혀있는, 볼트가 잠겨있는 상태에서는 장력 조절이 안 먹히니까요. 이 부분도 아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배터리 같은 경우는 사용을 하시지 않을 경우에 이 몸체에서 분리를 시키시고 충전기에 꽂아서 완충을 시키신 상태에서 보관을 해주는 게 가장 이상적입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또 배터리의 수명이 짧아질 수도 있으니까 이 부분도 기억을 하셔서 고장 없이 오래 잘 사용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